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코로나19의 시장이 내성이 생긴 것일까요? 코로나19 이제 거리 두기가 수도권에선 4단계가 연장이 됐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모두 격상될 상황입니다. 하지만 증시는 별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요. 앞으로의 증시 전망,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뭐 코로나에 이제는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우리 몸에는 아직 면역이 안 생겼지만 시장에는 좀 내성이 생겨서 코로나에 이 시장이 뭐 출렁거리진 않네요, 최근엔. 네, 그렇습니다. 뭐 그러니까 어떻게 좀 큰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출렁거리는 경향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도 뭐 코로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,300명이 넘는 이제 인원수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네. 지금 뭐 18일째 지금 1,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 내에서 아, 코로나 뭐 이제 같이 사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지 일단 그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뭐 거리두기 이제 확산과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상향할 때마다 조금은 이 이슈는 있을 겁니다.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큰 게는 이제 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슈들이 좀 시장 내에 더 많지 않을까 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혜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주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네. 지난 뭐 일단 하고 보니까 뭐 재택근무나 진단키트, 간편식, 뭐 골판지 뭐 하루 이틀 오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대신 또 이제 코로나 피해주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항공이나 여행, 특히 영화관 관련주는 또 빠졌다가 또 뭐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반등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코로나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하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, 그 다음에 그 환율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.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,15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. 네, 예, 그렇습니다. 뭐 금일 같은 경우 지금 빠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환율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환율이 지금 1,153원대를 지금 네.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매도 영향, 그 매도를 좀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코로나보다는 환율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순환매 양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슈별로 이게 뭐 순환매가 되는 거지 어떻게 주도주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나타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네. 생각이니까 뭐 이슈별로 해서 좀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장은 뭐 코로나에는 내성이 생겼지만 오히려 다른 변수들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지금 좀 올라가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붙어주질 않는 상황이고요.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나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시장이 또 언제 좀 전환이 되면서 뭔가 좀 주도주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올지 그때가 또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또 그런 네. 시기가 오면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